안녕하십니까. 대한목입니다. 오늘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에 손님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저희 회사는 원자재 회사이기 때문에 손님이 많습니다. 아, 상당히 많습니다. 손님이. 왜냐면, 하네 맞죠? 저희 회사는 원자재 회사이기 때문에 저렴하고 제품 좋고 저렴하게 나무가 좋습니다. 오늘 6월 6일 현충일 날입니다. 안녕! 대학목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목체 대표 김준입니다. 우리 가족단위, 뭐 이렇게 우리 가족같이 이상하게 볼 텐데, 우리 저 가족은 아닙니다. 아저씨가 계세요. 이런 학생, 요거는 지금 여기에 수원소 왔습니다. 수원소 왔는데, 내가 경기도 육성님 회장인지 모르죠? 그리고 제가 나무 장사 동부라고 경기도 육상연맹 기부 1년에 1,500,000원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에는 우리 사모님하고 사장님하고 식탁, 요즘에는 소파를 다 드러내고 거실에서 애들 공부하게 밥 먹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한다 해갖고 내가 특별히 할인해 줬습니다. 같이 유튜브 찍었기 때문에. 네. 우리 애기도 애기도 좋고. 요거, 이거 2,500입니다. 2,500짜리. 제가 특별히 할인해 드렸습니다. 네. 네. 수원 어디서 왔다고요? 수원에서 왔습니다. 수원이요, 수원. 무슨 동네요? 수원 성균관대요. 아, 그래요? 우리, 근데 뭐, 이렇게 애를 소리나 이렇게 보세요? 네, 맞아요. 앞으로 또, 원래 네 분이 넘어 더 혜택 많이 받는데? 계획은 4시였는데, 마감했습니다. 마감했습니까? 어, 그러세요? 잘 쓰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 구독자분 누구예요? 반갑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저 전남북도 김제요. 김제 씨까지 왔어요? 네. 두 분도 김제 같이 왔어요? 네. 여기 또 있어요. 저기. 이렇게 김제에서 왔어요? 그럼 이게 용도가 뭡니까? 집에 거실에 두려고. 거실에서 꼭 공부하고 세상. 네. 오늘 이것도 금방대로 그냥 팔았어요. 수원서. 아. 요즘에 수업만 드러내고 수업하다가 거기서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우리 어르신들 돈 많이 쓰겠다. 이렇게 매는 이렇게 그래 이거 원래 이거 170만인데 제가 유튜브 찍고 한번 30분 해줍니다. 하시면 되고. 아, 의자는요? 이것도 해야죠. 의자는 이거 언제쯤 배송 받을까요? 아, 뭐 배송은 괜찮아요. 우리가 7월 15일 이후는 내가 가죽 의자 들어요. 가죽을 해서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김재서, 이 대한목재 유튜브 구독자분께 김재서 왔답니다. 김재서 왔기 때문에, 김재는 배송비가 15만원입니다. 15만원이고, 우리 실장님, 편의장님 가세요. 가세요. 우리 이분이, 우리 팀장입니다. 팀장님, 유튜브 찍는 분은 30%입니다. 그래, 우리 가족 의사 했어도 30% 해드리세요. 대한목재였습니다.